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이스테크인데 에이스테크 탐방노트가 나왔네요. 네.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이 솔루션이라는 업체랑 네. 섹터는 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건물 위에 있는 안테나 기지국, 그러니까 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안테나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송수신,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기지국 안테나와 신호 처리 기능을 하고 있는 뭐 RRH,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류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지국 안테나 및 부품 같은 경우는 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안테나 모듈인데 저희가 뭐 건물 위에 같은 데 보면은 기지국 같은 약간 송수신 탑이 보이는데 거기에 네. 이 안테나 장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지국 안테나 및 부품은 국내 통신사 시장 점유율이 한 동사가 40% 중후반으로 좀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이제 5G 일체형 안테나 모듈 채용이 좀 증가되면서 그리고 5G 투자 확대가 이 결국 수요를 끌어당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및 동남아 시장에서는 사실 4G LTE 투자가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동남아라든지 인도 시장의 수요를 이제 받쳐주는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투자에서 아직 4G 투자가 신흥 시장 중심으로 남아 있다는 점과 5G 투자가 지금 진행된다라고 본다라면 이 업체의 어떤 실적 가시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지금 저 나와 있는 저기 그 안테나 네. 저 부품이죠? 네. 저 크기는 얼마나 거예요? 크기가 사실 기술이 제너레이션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5G로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지금처럼 이 장비 같은 경우는 3G, 4G에서 사용됐던 장비인데 뭐 한 8뚝 정도 그 크기라고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5G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5G 투자가 되게 본격화되면은 수혜를 바짝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구조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오이 솔루션처럼 이 업체도 그 국내 통신 장비사 쪽에서 이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스탠드얼론 방식의 5G 투자가 있고 스탠드얼론 방식의 5G 투자가 있습니다. 이 난 스탠드얼론 방식의 5G 투자에서는 결국 초기에 이제 5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 같고 결국 바뀌는 부분은 이 안테나 모듈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는 기술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는 건가요? 네, 그 투자가 이제 안테나 모듈로 집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 SISO라는 기술 방식이 기본 기술 방식이라고 보면 결국 송수신부가 하나씩 매칭이 되는 그런 기술이었고 뭐 백본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기술도 빠른 통신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 5G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매시브 마이모 방식이라고 해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방식이거든요. 결국 송수신부를 여러 개, 송신부를 여러 개, 수신부를 여러 개 해서 최대한 통신이 끊기지 않게끔 5G에서 구현을 하겠다는 방향이고 결국 4G에서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라는 것이 안테나 모듈 두 개, 뭐 수신부 두 개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4G에서는 한 4T, 4 곱하기 4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5G에서는 매시브 마이모라고 해서 대규모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라고 기술 방향이 지금 32 곱하기 32 결국 안테나 모듈을 4G 대비 거의 한 8배 이상 증가시키는 굉장히 투자 방식. 촘촘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안테나 모듈이 상당히 많아진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초연결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지금 5G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초연결성 부분과 그 주파수가 5G에서는 지금 3.5GHz에서 28GHz까지 지금 대역폭이 기존의 4G의 1.8GHz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그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술 방식이 채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의 실적으로 이제 그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적들은 지금 어떻게 그 이 되고 있습니까? 동사 실적 같은 경우 전망을 저는 한 19년 지금 과거 실적에 비해서 좀 상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업체가 16년, 17년, 18년 뭐 영업 적자까지 좀 기록을 하면서 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19년 전망치를 매출액 4,510억 원에서 영업이익 280억 정도로 영업이익률 한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에서 고객사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신흥국 고객사가 지금 확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동 그 장비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5G에서 결국 투자가 진행되는데 투자 방향이 안테나 모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고 이 업체가 만드는 안테나 모듈이 국내 통신 장비사 내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쟁사도 그 5G 장비를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이 업체가 지금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과도 지금 납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도 좋지만 이 산업 전체적으로 안테나 모듈이 지금 많이 채용되고 있는 사이클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인도 시장 물량이 빠지는 걸 대비해서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다시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매출 가시성 또한 그 매출 하락에 대한 동남아 시장,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들은 좀 불식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장 물량이 베트남으로 이전됨으로써 중국의 높은 인건비 대신에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 좀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스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G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 장비사에 수주가 많이 나옴으로써 이 업체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흥국에서 물량이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베트남 공장이 가동되면서 원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내 통신 장비 업체가 마켓쉐어가 글로벌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오이솔루션 이런 업체들의 실적 가시성은 올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이제 오이솔루션이 있는 것이고 네.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없어요? 일단 그 글로벌리로 보면 중화권에 있는 통신 메인 통신 장비사 밑에 중화권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거는 화웨이와 관련 있는 건가요? 네, 네. 뭐 화웨이라든지 뭐 GT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의 물량은 부품단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노키아 에릭슨은 또 그 나름대로의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통신 장비사 쪽에서는 뭐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이 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기에는 또 여기 그 경쟁자들이 있는 거네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5G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지금 드리븐이 된 상황이고 5G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내 통신 장비와 중국 통신 장비사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독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 또한 그러한 기술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 쪽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통신장비사 업체도 향으로는 5G 장비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중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게 되면은 그 틈새를 또 삐죽고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 네, 맞습니다. 보여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